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아, 이 아침에 어디 나가라는 거야? 아, 봄수 옷 좀 사와요. 맨날 집 빨고 먹고 다니잖아. 아, 봄수는 이게 좋다잖아. 뭘 옷을 맞아, 놔둬. 맞아, 이게 어때서? 그래. 아, 됐고 여기 돈 가져가요. 아, 귀찮아 죽겠네. 아, 봄수 옷 좀 살펴. 겨울이야. 아이, 봄수야. 네. 이제 겨울이니까 그거 기저귀 말고 새 옷 사자. 알았지? 안 돼. 엄마가 사려잖니. 아, 기저귀도 따뜻하단 말이야. 아니야. 엄청 멋있는 옷들이 많을걸. 거기에는. 그래. 가자. 옷 사러 가자고. 입어도 멋있어질 수 있어. 아, 그래. 원래 옷이란 건 말이야. 네. 사람의 첫인상이야.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. 그래서 아빠가 별로 못 입는구나. 아, 봄새야, 너 벌써 9살이야. 저렇게 기저귀만 하나 차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바보인 줄 알아요. 나 바보 맞는데. 멋있는 옷을 아빠가 사줘서 아주 여자들이 봄수를 좋아하게끔 만들어줄게. 좋아. 내가 그럼 멋진 바보가 되자. 아, 좋았어. 근데 여기가 옷가게 맞나? 맞는 것 같은데. 문이 여기야. 문이 왜 이렇게 커 이거? 어여. 뭐야 이거?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신기한데 이거? 문이 열리네요. 어서 오세요. 오호. 안녕히 계세요. 문 엄청 신기하다, 그치? 응. 오! 어서 오세요. 깜짝아. 아유, 뭐야? 아, 뭐야? 야, 봄새야. 네. 이 옷가게 맞지? 아닌 것 같은데. 성당 아니야, 성당? 맞아. 아, 옷가게입니다. 아닌 것 같은데, 아무리 생각해도, 그치? 아닌 것 같은데. 그냥 갈까? 아유. 아동복을 팔고 있어요. 아, 여기 옷가게구나. 들어가자. 만나봐요, 아빠. 봄새 거기 있어? 자, 가자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아, 네. 저희 아이 맨날 기저귀만 입고 다녀가지고 저희가 그 옷 좀 사려고 왔거든요. 네. 아, 값싸고 좋은 옷 많으니까 제가 뭐 소개를 시켜드릴까요? 아니면 구경을 하실래요? 그럼 좀 조금만 소개시켜주세요, 그럼. 네. 다른 색 기저귀는 없어요? 다른 색 기저귀 같은 건 그런 쓸데리 없는 건 안 팔고요. 여기 있는 거는 네이키라고. 네이키. 전부 다 한, 네, 티셔츠 한 장당 한 10만 원 정도 호가긴 하는데 질이 진짜 좋아요. 멋있어 보이네. 우와. 이거 신발인가 봐요, 여기는. 네, 여기는 신발 코너 마련되어 있고 저기 넘어서는 모자까지 있습니다. 모자? 아빠가 모자가 좀 마침 또 필요했는데. 멋있는데 이거. 진짜 잘 어울리세요. 아, 저승자 사자 같고 말이야. 멋있구만 이거. 아빠 약간 안 보여. 모자를 쓰니까 안 보여. 안 보인다고? 모자를 쓰니까. 너 요즘 드라마를 많이 봤구나. 여기는 그럼 모자 파는 데고 저쪽은 옷을 파는 데고. 그럼 네네.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? 여기는. 아유, 옷가게 무슨 무기가 있나 이거? 대장간도 아니고. 이거는 다 코스프레 용품이에요. 코스프레. 네네. 서울 코스프레 그 서커 갈 때 쓰는 거구나. 네네네. 아하. 여기도 옷 파는 거구나. 여기 그러면은 옷 한번 입어봐도 돼요? 네네네. 가능합니다. 입어봐도 되는 거죠? 봄수야. 네. 네. 그러면 저희끼리 좀 볼게요. 네. 네네. 봄수야, 아무래도 이거 그냥 육안으로 봐서는 막 뭐가 마음에 드는지. 뭐가 이쁜지 잘 모르겠다, 그치? 근데 봄수가 좀 마음에 들어하는 거 있어? 지금? 딱 봤을 때? 나는... 잘 모르겠지? 안 되겠구만, 이거. 그러면은 일단은 모든 옷에 맵시는 말이야. 머리부터 시작하는 거야. 따라와. 머리. 자, 그러면 모자 이거랑 이거 좋았어. 그리고 이건 뭐야? 이것도 가져가고. 봄새한테 어울릴 만한 게 이것도 마음에 들고 왔고. 이것도 어울릴 것 같고. 이 왕관도 어울릴 것 같고. 이 선글라스도 괜찮을 것 같고. 선글라스 한번 껴봐. 선글라스? 어울린지 한번 보게. 한번 껴봐. 네. 선글라스 한번 껴봐야지. 한번 껴봐. 야! 눈은 여긴데 여기다 꼈어. 뭐야? 야! 거기다 끼면 어떡해? 아빠. 왜? 사실 내 눈은 여기 있었어. 그렇구나. 마음에 든다 이거.
자, 옷은 어떤 색깔이 올라나? 아, 봄사 이거 다 꺼내가 그냥 다 입어보게 오늘. 다 꺼내. 오예. 나 여기 거 꺼낼게. 가. 안 좋아. 오케이. 들어가서 한번 입어봐. 입어봐. 아. 됐어. 입고 나와. 아빠 여기 기다릴게. 아, 봄사야. 어, 됐어. 아, 됐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빠 보고 있을게. 아유. 짜자잔. 아유,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이기도 하고. 아, 다른 거. 모자도 다른 걸 바꿔 봐. 에이씨. 학생답게 입을게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좋아, 좋아. 어, 다 됐어. 오케이. 헛. 뭐야 이게? 뭐 교복을 훔쳐 입었나? 이거 뭐야? 이거 학생이야. 이거 모자 뭐야 이거? 뭐 카메라가 달렸어 이거? 뭐 하는 옷이야 이거? 안 어울려, 안 어울려. 아, 이게 뭐야? 별로야? 어. 에이. 중국인 같아. 뭐 승무원 같아, 승무원. 에이. 보면서 다 됐니? 뭐야? 야, 이거 뭐야? 네 죄를 사하노라. 뭐야? 천사가 왔어. 이게 무슨 옷이니 이게? 이것도 별로야? 아, 깜짝 놀랐네. 야, 이 머리 위에 있는 모자는 뭐야 저거? 어, 이게 뭐야? 봄사 너 지금 천국 아니야? 어, 너 또 아빠, 죽은 거 아니니? 따뜻해. 아빠 여기 따뜻해. 딴 걸로 바꿔, 딴 걸로. 이게 뭐니? 이게 뭐니? 에이. 아이, 너무해. 아빠! 아, 됐어, 됐어. 이제 지금 마음에 들어? 아빠 문 열어도 전기가 안 통해. 알았어, 아, 전기가 알았어. 통해봐. 아빠! 야! 삐까, 삐까, 삐까! 다른 걸 갈아입어! 이게 뭐 옷이 엄마한테 얼마 원하려고. 다른 걸 입어! 아, 진짜 깜짝 놀랐네. 아유, 언제까지 갈아입을 거야? 어? 됐니? 뭐야, 이거 뭐야? 이거 뭐니? 뭐야? 이거 너 뭐야, 이거 뭐니? 이거 뭐야? 모자가 안 벗겨져요. 아니, 잠깐만, 가만히 있어봐. 모자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? 이거 뭐니, 이거 뭐니? 귀신 아니야, 이거? 뽀뽀를 하고 있잖아. 아, 이게 뭐야, 이게 대체? 딴 거로 갈아입어! 아, 야! 아, 어, 이거 뭐 정상적인 옷이 없어. 아, 저기요! 저번님! 네네네네네네네네. 아니, 여기 정상적인 옷이 없는 것 같아. 피카츄 옷이 막 있고 막. 어. 아이, 무슨 소리세요. 그래도 이 동네 여기서밖에 살 수 없을 거예요. 아, 우리 아이가 이상한 옷만 입고 나와. 봐봐, 봐봐. 잘 봐봐. 당신도 한번 봐봐요. 몸사 다 됐니? 네. 봐봐요, 봐봐요. 예? 당신이 어떤 옷을 파는 건지. 어? 레고월드야, 레고월드? 이런 옷을 파신다고요, 당신이. 이거 봐봐. 아, 요즘 유행이에요. 이게 유행이라고? 그래, 요즘에, 아버님이 잘 모르시네. 요즘엔 레고보다 마인크래프트 인기입니다, 예? 아유, 야, 봄사 그거 벗어봐, 야. 이게 뭐니, 이게? 아, 이 꼬라지가 뭐야? 아, 아빠한테 옷 아무거나 줘봐. 내가 아빠 한번 입어보게. 나한테 어울릴지도 모르잖아. 어. 아, 좋아, 좋아. 아무거나 줘봐. 내가 입어줄게. 오, 멋있는데? 오. 괜찮은데? 어, 봄새야, 그럼 아까 그 피카츄 모자로 하고 넌 이렇게 타자. 괜찮지? 응. 어, 옷 벗어봐. 옷 벗어봐, 옷 벗어봐. 어여, 어여. 어, 깔끔히 벗었네? 좋았어. 그럼 입고 나가자, 입고. 아, 입고 올게. 아, 입고 와. 이거 계산해야겠구만, 이거. 좋았어. 아, 그, 안녕하세요, 네. 네, 계산 도와드릴게요. 아까 그거, 아, 자꾸 저희 아이가 안 와서. 저 입고 갈 거거든요, 저희. 봉사 빨리 네. 와! 빨리 와, 빨리 와. 아, 벗고 있었구나. 미안하다, 봉사야. 아빠! 아, 저희 아이가 옷을 입고 있어서요. 봉사 빨리 나오라고, 빨리 나오라고. 벗고 있었구나. 아, 좋아, 어울려, 어울려. 아, 좋아, 좋아. 가자. 아우, 꽤나 멋있어졌는데. 어, 좋아, 좋아.
네, 안녕하세요. 네네네. 아, 저는 이 빨간 옷 살 거고요. 그리고 저희 아이는 네. 이 피카츄 옷 이거 살려고요. 아, 네. 잠시만 계산 도와드릴게요. 네. 아, 총 다 해서 138만 원인데 할인해서 3만 원이에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가격이 딱 맞네. 가격이 딱 맞네. 딱 맞아. 아, 저희 네,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이만 가 볼게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가세요. 봄새야, 몸 봄새야, 옷 마음에 드니? 피카! 말을 못하게 됐다. 가자. 아야, 봄새야! 피카! 그 옷 벗어봐. 옷 벗어봐. 그거 기저귀 옷 있지, 기저귀 옷. 응. 그거는 버린다. 안 되는데. 아, 버렸어. 이미 저쪽 점원한테 주고 왔어. 아빠가 그 기저귀 옷. 가자. 이제 그 노란색 옷 입고 다녀. 얼마 어울리니. 안 돼. 왜 안 돼? 안 돼. 나 그거 기저귀 입을 거야. 기저귀 왜? 그 추워서 안 돼. 안 돼. 안 돼. 나 왜 그래? 왜 그래? 왜 또가 그 기저귀야? 아, 그거 낡아서 버렸다니까. 아유. 기저귀 어디 있어요? 아, 죄송한데 그 네. 저희 아이가 입고 왔던 그 헌옷 있잖아. 헌옷 기저귀 같은 옷. 아, 네. 아, 그거 버리셨어요, 혹시? 아, 그거 앞에 내다 놨는데. 버리셨다고요? 아. 봄새 버렸대. 네. 어쩔 수 없다. 기저귀! 어쩔 수 없어. 아, 여기서. 아, 봄사 그럼 이 쓰레기통 있나 보다. 찾아보자. 어디지? 아, 아빠. 여기다 찾았다. 봄사 이거 꼭 입어야겠니? 아, 이게 입어. 입고 가 그럼. 아, 새 옷도 샀는데 모처럼 뭐. 옛날 옷 입어야겠어. 아, 난 이게 제일 좋아. 아, 저희 아이가 이 옷을 좀 아껴서요. 네. 아, 네. 아, 네. 봄사 그럼 그 옷만 입을 거잖아. 이제. 응. 그럼 우리 환불하자. 아니야, 이것도 입을래. 그래. 그럼 피카츄 얼굴 빼고 환불하자. 그래. 죄송한데 이거 환불해 주세요. 저희가 마음에 안 들어와서요. 죄송합니다. 3만 원 주세요. 3만 원 주세요, 빨리. 아. 왜 2만 원만 주셔요? 왜 2만 원만? 뭐야? 나가! 나가! 나! 문이 열리네요. 나가! 문이 열리네요. 나가! 봄새야, 그 옷 꼭 입어야겠어? 응. 에이, 알았어. 그럼 뭐 그 옷이 마음에 든다는데 뭐. 그래, 역시 그런 말도 있잖아. 어? 새 옷은 좋지만 옛날 사람은 뭐라는 거야? 뭔 소리야, 아빠? 모르겠어. 피카츄 가자. 100만 볼트다. 피카! 가라! 100만 볼트!